메라 여러분, 반반 유치원 4의 키티와 베이비 오피라보드가 싸우는 씬이 있는데요. 그 씬을 가까이서 볼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유튜버 세이플레이타임님께서 그 장면을 뜯어보셨더라고요. 같이 보실까요? 자, 이 부분에서 그 귀엽던 베이비 오피라보드가 갑자기 불닭볶음면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제스터가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있다가 키티와 오피라보드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금방에도 싸울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먼저 공격할까요? 오, 오피라보드가 키티를 한 번에 날개로 제압을 해서 저 뒤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약간 키티 불쌍한데? 자, 둘이 열심히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굴러가다가 여기 복도 끝에 다다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둘이 정면 승부를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여기서는 누가 먼저 죽방을 날릴까요? 키티가 습격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오피라보드인 것일까? 자, 키티의 점프를 하면서 오피라보드를 제압을 합니다. 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신박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원작에서 어떤 장면이었는지 제가 플레이한 영상을 같이 보면서 비교해 보실까요? 어? 이 장면에서 오피라보드 갑자기 괴물된 거 충격 먹어가지고 저렇게 귀요미를 찾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작에서는 저렇게 확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대로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뭐야? 야, 나 저거 구경하고 싶어, 싸움. 생방에서도 이 장면은 한번 천천히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원작과 비하인드 씬을 한번 반반씩 화면을 보면서 비교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반반 유치원 4의 비하인드 씬 같이 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신기한 영상이었습니다. 더 많은 신기한 비하인드 씬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멜빵!